최고의 법은 여러분 최고의 법은 최고가 아닌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모세율법. 그렇죠?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져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법을 줄 수가 없어서 조금 어떻게 낮춰서 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낮춰서 준 법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법이니까 그거를 더 수준을 하늘 수준으로 완전히 올려서 최고의 법. 예, 최고의 법은 어디의 법이다? 천국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이다. 이 최고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천국의 법은, 이것은 또 옛날 모세율법은 옛 계명입니다. 이 최고의 법은 새 계명. 그래서 옛 계명은 네 원수가 이빨 한 개 빼거든 너도 그 원수의 이빨을 하나 빼라. 그래서 원수 갚아라. 응, 그 말이에요. 눈 빼거든 눈도 빼라. 응.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화상을 입히면 된다. 원수를 갚아라. 갚는데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 좀 낮은 수준의 법. 그게 모세의 옛 계명이다.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가늠한 여자, 창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네. 근데 예수님은 결국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 용서하고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보냈어요. 예. 네. 그게 최고의 법이야. 아시겠죠? 사랑. 그래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자, 여기 다시 봅시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빨로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옛날에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네 눈을 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어떻게 돌려대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모세 계명을 천국 수준으로 높여 가지고 그러니까 눈 하나 빼거든 또 오른쪽 눈을 빼거든 왼쪽 눈도 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법이라니까. 자,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명령이야,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치게 하시며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똑같이 내린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건적 사랑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조건적으로 사랑해봐야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세리도 그 당시 직업 중에 가장 멸시를 받는 직업이 세리였어. 로마 정부에게 동족의 그 이게 피를 빨아가지고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기도 좀 먹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며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라. 즉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 너희가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어떻게 다 자기 형제들한테 무난하고 모르는 사람은 본 척도 안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법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이라면 완전이란 말이다. 완전해라. 이거 할 사람 없어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면 저는 오늘부로 하나님한테 사표 제출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위선이에요. 아,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같은 급이야.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은 이런 거 할 수 없는 장애인이야. 우리는. 아시겠죠? 자, 그랬잖아.
자, 신약에도 이런, 이게 지금 신약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 그럼요. 옛날에 모세가 했던 약속. 이제 신약 때는 이제 모세가 아닌 누가 하는 약속?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하는 약속. 약속이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가만 없어.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왜? 탐내지 마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그런 모세로부터 율법을 딱 받았으면 우리는 야 이거 난 지킬 수 없다. 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으면 법대로 하면 누가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왜 율법 지킬 수 없으면 다 죽여. 그래서 율법을 읽어보니까 와 나는 십계명대로 하면 어떻게 돼? 죽을 사람이야. 이 큰일 났어. 절망적이야. 내가 살 길은 어느 길밖에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누가 죽어 준다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너는 죽을 운명이지? 그렇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거는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아들이 죽어준다. 기다려라. 그게 구약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옛날 약속했어. 그 약속하셨던 그 성경은 그거를 약속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좀 쉬운 말로 봅시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율법은 언제까지 있게 되죠? 그것은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유효하다. 그 목적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줘야 돼.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저 자식은 저렇게 이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구나. 참 탐난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이쁜 여자를 내 아내로 하고 싶다. 그 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게 죄면서 동시에 나의 뭐예요? 나의 본성이라니까.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안 할 수가? 자,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본성이 행동으로 이제 나올 수, 본성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서 좋겠다. 벌써 죄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죄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끝에 보면, 죄의 대가는 무엇이다?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다? 그것은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건 뭐냐면, 야, 탐내는 것은 제가 아니고, 그것은 정상인 걸로 알았는데, 십계명을 보니까 뭐라고? 탐내는 것도 죄네. 그것도 사형이야, 사형. 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하신 그 대신 죽어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후손 아들이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탁 오시면, 와, 저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구나. 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뭐예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감동받지. 너무나 기쁘지. 그리고, 우리는, 사형만 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부활해서,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 약속. 그러니까, 이제, 첫째 구약은, 걱정 마라. 너희는 율법 못 지키겠지?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너희는 구원할 것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야. 라는 것이 구약이야. 율법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뭐예요? 오신 것이지. 자, 여기 보니까 약속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오실 때까지였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약속은 구약 옛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옛날 약속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롭게 또 약속을 해야 돼. 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옛날 약속이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내가, 이제 죽지는 않고 나는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것은 했는데, 뭐가 아직 안 됐어? 자, 구원은 했는데, 이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자, 우리가 무엇이요? 살이고 피요. 이 몸, 이런 몸. 무엇으로 만들어진 몸? 흙으로 만들어진.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살과 피는 이거는 다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썩는 거야.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 불멸.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 그렇죠? 이 몸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천국은 썩는 곳이 아닙니다. 이 썩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 진짜 부패한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깊은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태양, 이 우주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질 운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어느 때는 뭐예요? 없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태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열역학 법칙에 따라서, 예, 네. 법칙에 따라서 없어지게 돼 있어. 이 없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래되면, 예, 집을 아무리 탄탄하게 세워놔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망가져요, 안 망가져? 서서히 망가져. 모든 것은 망가지게 돼 있다. 막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할 수, 뭐예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라는 물질로 만들어 있다. 뭐예요? 망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100년도 못 살고 다 망가져서 묻어버리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야. 썩는, 모든 것이 썩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안 썩는 몸을, 그렇죠? 엔트로피가 일어나지, 망가지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새 몸을 가져야만 영원히 살 수 있어. 누구와 동등한 몸? 천사와 동등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어떻게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렇게 변할 것이다.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망가지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리라. 더 이상 이렇게 생긴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되는, 될 수 있어? 천사는 어떻게 되는가? 천사는 천국에 있다가, 눈 깜짝한 사이에 뭐예요?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가 싶어서 만져보니까 만져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탁 없었죠. 아시겠죠? 네. 그런 존재가 돼. 그럴 수 있는가요? 네? 여러분이 물리학을 공부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그래서 그것을 무슨 차원이라 그러냐 하면 양자 역학 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질과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걸로 그게 다 설명이 됐어. 상대성 원리는 뭐예요? 자, 여기 물질이 있다. 옛날에는 물질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뭐는? 에너지는 에너지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완전히 서로 다른 거다. 아인슈타인이란 유명한 물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천만의 말씀. 에너지와 무엇은 같다? 에? 물질. 은 같다. 여기다가 속도.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라도 천천히 움직이면 계속 물질인데 이 물질이 요거 M 물질입니다.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만큼 빛의 속도의 자성의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면 그 물질은 어떻게 돼? 안 보여. 안 만져져. 뭐가 돼버렸어? 에너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거는 학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미 딱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차원이 아니지. 그렇죠? 하늘, 천국의 차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구공이 있다. 이 야구공을 내가 여러분 요즘 강력한 피처 속도 150km죠, 그렇죠? 예, 네. 시속 150km. 근데 그것도 빨라서 야구 빠따로 치기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상구라는 투수가 있어. 이상구가, 던지면, 얼마나 힘이 좋던지, 네. 빛의 속도로 날아가. 그러면 막, 공이 어떻게 돼버려? 공이 없어. 그래서 캐쳐, 응? 그 글로브에 탁
도착 정지하면 공이 다시 탁 놓던 거. 근데 이상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세계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차원이다. 우린 자꾸 천국을 어디 차원으로 생각할게? 이 세상이 무슨 삐까뻔쩍한지 이곳이 아 여기는 아무리 삐까뻔쩍해봐야 다 망가져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 망가지는 세상은 없어집니다. 마치 뭐가 없어지듯이 혈과 육, 이 썩는 망가지는 우리 몸도 어떻게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보라, 또 내가 새하늘, 새하늘은 그 우주를 뜻합니다. 별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지구를 보니 처음 우주와 처음 있었던 땅은 뭐예요? 없어졌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상상밖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누가 와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야 돼요. 네, 성령이 오셔서. 자,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통째로 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편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봐주신다고? 여겨주신다고? 신이 되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브한테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제 사단은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뭐라 그래? 생명을 받으며. 누구를 받으며? 하나님 생명은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다. 그렇잖아. 그래서 생명과 나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도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차원에 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 누구라? 신이라 부르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거를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갑시다. 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우리도 뭐예요? 영원한 그 신의 차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봐준다. 물론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신의 차원에 올라왔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완전하라 라는 명령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새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성경은 자 우리가 우리 말로 할 때는 구약, 약은 그거는 언약, 신약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실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 New 신약은 New Testament. 약을, 약속을 Testament라고 그럽니다. Testament는, 여러분, 이제, 그거는 약속 중에도 뭐요? 가장 엄숙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증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증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판할 때, 아시겠죠? 증인으로 채택을 받았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증인들은 증언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고 증언합니까? 선서해야 돼. 그래서 미국서는 한국서는 선서를 하는지 모르겠어. 합니까? 뭐를 기준으로 선서한다고 그래? 그 미국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십니까? 그러고 하면 증인은 그렇습니다. 선서합니다. 거짓말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짓말하면 뭐예요? 벌 받겠다는 얘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증거, 언약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몸을 무슨 몸이라 불러?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썩을 몸. 그런 몸 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고. 너는 변해야 돼. 그런데 네가 네 스스로 변할 수는 없어. 내가 내 말씀으로 내가 너를 다시 새로 창조해서 새로운 몸, 천사와 동등한, 천사와 동등하다 그러면 그건 영적 몸이에요. 영적 존재야. 천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부활시킬 거야. 그러면 너는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다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밀로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그럼 왜 명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명령조로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명령처럼. 자, 이상구 박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남, 이웃을, 이웃이란 것은 우리는 남이라 그러지만 그건 다 성경 하나님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이웃이야. 그렇죠? 우리가 남남 여러분들 다 남남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다 뭐가 돼?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성경에서는 이웃 아닌 사람이 없어. 형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는 아주 거부야. 거부지만은, 이 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벌었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뭐 고아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제가 7살, 8살, 9살 이럴 때는 전쟁 때라, 6.25 전쟁 때라 온통 고아들이 버글버글했어요. 그 고아들이 지금은 다 뭐예요? 70세, 80세가 제 나이 또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아원이, 곳곳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해서 고아원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때 참 비참했어요. 근데 이제, 이상구 박사는 고아들 중에 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야 돼? 인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란 놈 말고 확실히 뭐예요? 똑똑하다. 남다르다. 그런 고아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아를 어떻게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나중에 큰 인재로 만드는 것이 이상구 박사의 희망사항이야.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후원금도 주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애들을 이렇게 눈여겨 찾아. 그런데 어느 고아원에 갔더니 확실히 달라. 눈도 또렷또렷하고 다 저놈은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면 그게 될 놈이야. 그래서 이제 고원 원장한테 제 연구자가 있느냐? 전혀 없대. 아무도 없대. 다 죽었대. 그래서 내가 그 고아를 내 아들로 뭐야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불렀어. 나는 이미 입양하기로 뭐 했다? 결심했어. 그래서 내 아들로 잘 키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재로 이 대한민국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키울 결심을 나는 이미 했어. 그래서 불렀어.
그래서 쭉 이제 이름이 뭐냐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돼. 라고 뭐 했어? 내 아들이 돼. 라고 뭐 했어? 명령했잖아요. 내 아들이 돼. 그러면 그 녀석이 내 아들이 될 재주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한테 너는 내 아들이 뭐예요?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더 쉽게 합시다. 자, 갓난 애기. 3일밖에 안 됐어. 엄마가 누군지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엄마가 우리 이쁜 애기 젖 먹어라. 라고 명령했어. 그게 명령이요? 그게 명령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젖을 먹여 줄 거야 라는 약속 아닙니까? 젖 먹으라는 명령이.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은 뭐예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달라요. 명령과 약속은. 그러나 내가 그 고아 보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라 한다면 무슨 수로 내 아들이 될 거요? 그 자식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되어라. 아들이 내 아들이 되어라. 그럴 때는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너를 입양하고 내 아들로 입양해서 내 아들로 만들겠다라는 약속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야. 왜? 그 명령을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는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너를 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뭐예요? 줄 거야 라는 약속이지. 예. 그래서 제일 슬픈 일은 이 명령을 명령으로 오해하면 율법의 저주라 그래. 율법을 뭐로 보면 그게 나에게 저주가 돼버려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잖아. 이제 난 죽었어. 저주지. 그러나 율법은 그 저주를 주기 위하여 사실은 보면 저주야. 나는 죽었어. 그러나 그 뒤에 뭐가요? 너는 할 수 없지? 내가 있잖아. 그 약속이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으면 되잖아. 네가 그래서 너는 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약속은 내가 너를 어떻게 부활시켜서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을 줘서 영원히 신의 차원,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으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줘야지.
그래서 그게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살려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신약은 뭐예요? 그 구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인 자들에게 너는 이 꼬라지 이거 가지고 이 몸 가지고는 이게 죄의 몸이야. 이게 사망의 몸이야. 이건 썩을 몸이야. 이런 몸 완전히 뭐예요? 이런 건 없애고 썩지 않을 몸. 응? 그렇죠? 영의 몸, 하늘의 몸. 뭘 줘서 뭐처럼 신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기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 대문자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천사와 동등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됐을 때 신이라는 것은 예 네, 소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보세요. God.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자세하게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의 종교는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건적으로 만들면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깊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진리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